그래서 오빠 뭐 해요? 뭐야? 이러면은 괜찮아? 박수를 치나요? 계속 카메라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뉴스컬처 독자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취미나 역할의 안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끝이 났네요. 작년 말부터 이제 다 같이 만나던 선배님과 우리 스태프분들과 모든 동료분들을 이제 같은 현장에서 또 만나겠지만 만날 수 없다는 게참 아쉽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니까 저희는 시즌2가 있으니까는 저도 열심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시즌2까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아요. 그거는 제 생각인데 작가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저도 알고 싶어요. 언젠가 여우가 되고 싶은 곰입니다. 네. 한 80%? 왜냐하면 저는 미나보다는 조금 더 소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8화에 이렇게 교수님한테 큰 위로를 받은 이후부터 어떤 일을 하거나 할때 계속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했어요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교수님이 미나야 수고했어 라고,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많이 위로받았고. 집에 있을 때 혼자서 유튜브로 스리생 MR 틀어가지고 혼자 열심히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첫 산부인과 첫 출산을 하는 씬에서 나왔던 노래 부르시는 남편님 그 스윗한 노래, 그대 고운 내 사랑,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네, 지금 한 소절 부르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한번 조금만 불러보자면, 아이고 떨리네 또.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워라. 정말 왜 그러세요? 엄청 띄워주고 계시네요, 저를. 모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모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자주 받았고,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2를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고 횡설수설하고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쉽사리 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전 욕심이 없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몰라서. 김대명 오빠의 성대모사를 제가 조금 할수 있어요. 현장에서의 대명 오빠. 그리고 특히 이건 어떤 포인트냐면, 막철이 다가왔을 때 대명 오빠. 너무 웃기다. 비어있는 어떤 그 아련한 눈과 이렇게 살짝 공허해 보이는 어떤 그 눈빛이 있는데, 은진아, 수고했어. 그래서 오빠 뭐 해요? 뭐야? 이러면은 괜찮아? 오빠의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대본에 저는 그대로 했을 뿐. 작가님의 상상력은 정말 풍부하시고, 저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언니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또 만나면 부끄러워지는데, 미터 언니. 언니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야 되는데. 저는 미도 언니도 그렇고, 선영 언니도 그렇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 공연을 보고 자랐어요. 거의 무대를 언니들 보면서 많이 이제 배우고 크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서,
이번에 언니들 처음 만난다고 같이 작업한다고 했을 때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닮고 싶고 이래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소감이라기보다 그냥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친해지고 있어서 성공한 덕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언니들 촬영 전에 꼭 계속 같이 놀아요. 뉴스컬처 독자 여러분, 전에는 공연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뵈었던 것 같은데 행복한 시간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만큼 저도 시즌2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해서 너무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이제 내년에 또 저는 연말부터 열심히 촬영하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